원희룡 장관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5월 앞두고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연이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노를 넘어서 좌괴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적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희룡 장관의 장관 권한을 넘어선 그야말로 직권남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원희룡 장관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왜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그것도 새로 바뀐 종점이 윤 대통령 부부의 처가 소유의 땅들이 다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야당이 해야 될 권한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이 가짜 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의 이런 작태가 오히려 의혹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지, 누가 변경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혹을 풀어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TF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 이런 식으로 이기를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무장관으로, 그리고 소위 386세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인이 매일 얘기한 대로 장관직을 책임지고, 그리고 부끄럼 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최인옥 국토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당당하다면,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국토해양위에서 그리고 운영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당당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잠시 진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역사는 그 진실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원희룡 장관은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상입니다.